지금에서 과연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해야 되고 이 공부가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근데 이제 지표로 나오는 것 중에서 나는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느냐.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경제에는 오윤의 경제 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알못들의 지침서가 되고픈 오윤의 경제 유치원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첫인상은 약간 너그러운 선비 같은, 약간 착한 귀족 같은, 잘나신 분인데 뭔가 되게 너그럽고 착한? 말씀은 굉장히 따뜻하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날카로웠던 이종우 센터장님을 네,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센터장님? 우정 출연가 미인들을 보기 위해서 왔고요. 미인데. 예, 제가 들으니까 원래 이 자리에 저 유시민 작가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저 유시민 작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댓글에서 나왔다고 네, 제가. 맞아요. 이번 생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메시지를 예. 유시민 작가님께 한번 보내보도록 아, 뭐, 저 구독자 수 하겠습니다. 한 15만 정도만 되면 네, 부담을 덜 오실까요? 수 있습니다. 아, 또 센터장님이 또 예. 거기 공 하나 붙이는 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센터장님을 검색해 보니까 센터장을 되게 많이 예, 하셨더라고요. 한 15년 정도 했죠. 그 센터장은 높은 건가요? 어떤 자리를 센터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네. 어떤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그러면 아, 삼성전자는 냉장고도 만들고 테레비도 만들고 이렇게 알지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네. 그런 회사들을 그냥 투자할 수 없잖아요. 네. 뭔 일을 하는 회사인지, 네. 그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센터장님의 그렇죠. 역할입니까? 그거를 전체로 하는 게 센터인 거고, 아.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센터장인 거죠. 그럼 거의 짱인 거네요? 그렇죠. 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우정 출연.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 오늘 또 석학이신데. 진짜 이런 식으로 디스하시는 아, 거예요, 아닙니다. 센터장님? 그래서. 네, 석학, 네. 경제 유치원이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네. 사실 제가 그 경제쇼 플러스를 한 2년 가까이 하면서 좀 유치원을 졸업한 단계는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이건 안 되겠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쉽게 정말 유치원에 걸맞는 주제를 하고 싶은데, 예. 첫 번째, 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해야 되고 이 공부가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경제 공부를 안 해서 폭망한 사례들이 있는지, 우리가 우선 경알못들이 왜 이거 듣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센터장님이 알려주세요. 15년 전인가 그랬을 때, 네. 그, 저, KBS, MBC 이런 데 갔더니, 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PD가 이제 오셔가지고 하는 네. 얘기가, 가능한 한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제 얘기가 나오면요, 딱한 2분 정도만 지나면 제귀 속에 채널이 돌아가는 소리가 아, 맞아, 맞아. 들립니다. 완전 이런 얘기를 돌리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능한 한 아무튼 쉽고 네. 편안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쉽고 그다음에 또 재밌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제일 어렵습니다. 네네, 일단 어렵습니다. 이제 경제를 왜 우리가 네, 알고 공부를 듣고 싶다. 해야 되느냐라는 네. 걸 우리가 투자에 비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예,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도 지도 펴놓고, 펴놓고 하죠. 네. 만약에 서울에서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방향서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동서남북? 동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내가 네. 가고자 하는 데가 여기에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돼 있는지 그 아. 다음에 그거를 좀더 넓혀가지고 출발하는 데에서부터 어떤 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거의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요? 네. 지금은 어디로? 뭐 정확하게 방향이 딱 정해져 아, 있지는 않은데 자, 네. 이런 형태인 거죠. 네. 지금에서 과연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과거에 보니까 아,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면 지금 주식을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그할 때는 그러면 경제가 지금 좋아? 나빠? 이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라고 하는 거를 조금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좋은지 나쁜지조차 네, 그렇죠. 판단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면은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죠. 얘기하는 걸 듣죠. 너한테만 얘기해.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네. 이 종목이 굉장히 좋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투자하면 굉장히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당했습니다. 예. 네. 근데 막상 해 보면 회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예. 사라지기도 하고 네. 주가가 떨어지기도 네. 하고 이러죠. 제일 네.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을 해보면 네. 아, 좀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돼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더 떨어져서 이제 막 한 50% 떨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연락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하죠.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왜 그렇게 됐냐면 경제라고 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못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전체적인 방향이 아,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부터 투자를 해도 되겠군. 이렇게 하고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지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출발할 때 아, 요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큰 방향 자체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길만 요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면 네. 나중에 되면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 못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 그래도 지금은 경제가 좋다는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좋다고 얘기들 하던데 이런 거에 대한 내 판단은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경제를 공부하면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세세한 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일정하게 아, 그래도 지금은 요런 요런 걸로 해서 조금 좋은 상태이구나. 그게 뭐죠?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올해의 성장이 얼만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선 뉴스는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아, 예, 뉴스는 예. 봐야 됩니다. 뉴스를 여러분? 봐서 네. 아, 지금 그래도 경제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텔레비전 뉴스 나오고 이러는 건 네. 쉽고 그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무슨 뭐 KBS 9시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경제 뉴스를 하는데 해운 동향이 어떻고요? 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어. 1분기에 성장이 우리가 얼만큼 됐기 네, 때문에 큰 것만 뭐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해서 어, 저 얘기 들으니까 경제가 좀 괜찮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귀만 있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눈이랑 거기, 귀만 네, 있으면 눈과 귀만 있으면 네. 되고 대충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 네.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만 알게 되면 아, 그게 저게 저런 얘기구나 아. 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그러면은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런 묻지마 투자처럼 누구 얘기를 투자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책임은 내가 다지고 그렇죠. 집에도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되니까 최소한 내가 뉴스나 경제 신문을 보고 아, 이런 얘기를 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나빠지구나 이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궁금합니다. 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요? 수출 수입 이런 얘기 많이 하나요? 수출 수입보다는 가장 큰 거는 네.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성장률이 나와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지표고 네. 그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치면 나오나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그냥 초록창에 치면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 오. 이제 뭐 기사 검색 이렇게 해보면 네. 1분기에 성장이 얼만큼 됐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아, 성장을 했는데 아, 그래서 좋다는 얘기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뉴스에서는 계속 성장이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생활이나 주변의 자영업자들 다 폐업하고 예. 고용률이 낮아지고 이런 거는 제가 체감하는 경기와는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판단해요? 약간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상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래로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장사라는 사람들이 아이 우리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던 게 언제냐면 이제 이른바 삼저의 대호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80년대 후반 정도에 그 당시 어느 정도 호황이었었냐면 네. 12시 이후에는 술집을 못 열게 했었어요. 밤 12시요? 하도 경기가 좋아가지고 네. 돈을 막 쓰러 나오니까? 돈을 엄청나게들 많이 쓰니까 네. 야, 이게 도대체 이래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12시 이후에는 술집을 못 열게 했을 정도였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랬는데도 신문이나 해서 남아있는 거 보면
그때도 똑같이 단군일에 이렇게 불황이 없었다. 너무 힘들다. 아, 진짜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근데 이제 지표로 나오는 것 중에서 나는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네. 당연히 이제 경제 지표로 나오는 거를 믿어야 큰 되는 그림을 거예요. 좀 그렇죠? 봐야 된다. 네. 이거는 각기 다 자기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금도 보면 여행업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힘들잖아요. 여행 못 가니까 네. 뭐 전부 폐업해야 되고 어쩌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경제 어떻습니까? 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잘 되는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아 이거 굉장히 잘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유튜브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대여해주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뭐 최호황기지 않습니까? 그렇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때요? 그러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지금 굉장히 나쁘다라고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요거를 다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게 경기 성장률이에요? 예, 그렇죠. 경제 그게 경제 성장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아. 나머지 이제 세세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죠. 그렇게 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계속 보시죠. 네. 예, 그거를 좀 알아요. 다른 것도 물론 좀 아셔야. 아, 네.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경제를 공부해야 될 이유? 자,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이종우 센터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댓글도 남겨주시고 알림도 뭐 다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